예, 오늘 블랙라벨이 또 이제 오늘 개강을 해요. 커리큘럼이 이렇게 소트가 돼 있어요. 큰 틀에서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지금 현재 1, 2월에 통합 기초 윈터스쿨을 끝낸 상태예요. 3월, 4월 달 수업에 진입을 한 상태인데 오늘 오전에 스나이퍼 통합 이론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블랙라벨 재종반이라고 지금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커리큘럼이 오늘 또 개강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후 수업에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개가 차이점이 있죠? 뭐가 달라요? 여긴 통합이고, 여긴 고급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재종반은 재수종합을 이야기해요. 사실은 재종반 클래스긴 한데, 재수생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제 해마다 선생님이 강의를 하다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수하는 친구들의 특성이 자기가 어느 정도 좀돼 있다 이런 착각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후반부 주로 어느쯤에 들어오냐면 요쯤에 시작을 해요, 공부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돌아오면 무슨 사이클을 다시 타게 되냐면 문제풀이를 또 타는 거예요. 그럼 앞에 개념과 이론에서 어딘가가 구멍이 나 있던 거를 자기는 또 모르는 상태로 몸풀 상태로 바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재수생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을 공부를 열심히 한 초시생들이 다 따라오는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재수가 조금 더 달라야 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하다. 주로 어디서 고장이 나 있는 경우가 많냐면 이 부분이 소홀했을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있지. 재수종합하는 친구들이 그러면 나는 지금 상위권이다. 이 이론을 내가 들어봤자 다 아는 개념이다. 색다른 게 없으니까 시간 낭비가 될수 있다라는 그런 약점이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클래스는 올해 선생님이 또 강력하게 푸시를 하는 클래스 중에 하나인데 요쪽 클래스만큼은 작년까지 단한 번도 인강을 찍은 적이 없어요. 블랙라벨은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인강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데요. 여기 이론 자체가 심화 몸풀과 비슷해요. 대신에 설명을 상당히 친절하게 통합 이론과 연결해서 해드려요. 그러면 재수생들은 스킵해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스킵해서 들을 수 있는 강좌를 골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 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여기대로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아, 내가 아직까지 저 문제가 안 돼서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이론 파트를 제가 찝어 드려요. 그러면 여기를 펼치면 이렇게 우리가 상세 버전이 나오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 상세 버전인데 여러분은 스키밍 심화를 오늘 한 거예요. 저 위에는 통합 커리큘럼이고 한칸 내려오면 스키밍 심화를 했고 여기에 독해 이론이 있어요. 지금 재종반이 블랙라벨이 그리고 논리 코드를 우리는 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편머리 문법이 있어요. 그럼 이세 개의 블랙을 뺀 상태의 세 개가 지금 현재 통합 이론인 건데 이걸 다 듣기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재종반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요두 개로만 소트를 해놓은 거예요. 초반에는 그리고 특히 어떤 이론이 많이 고장이 나 있다, 어디 부분이 좀 약하다 하면 선생님이 해시태그를 통해서 연결 링크를 걸어줄 거예요. 각 강좌로.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오시면 훨씬 더 효율적 대비가 되겠죠. 그러면 봐라. 초반에 약간 듬성듬성했었던 이 부분들을 꽉꽉 메우면서도 갈수 있는 데다가 7월부터 시작하는 재수생들까지도 이 친구들하고 격차를 벌릴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 친구는 다시 한번 이론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푸니까 자기가 하던 습관적 패턴을 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일 여지는 별로 없지. 시간상. 그치? 그래서 초반에 이제 이번에는 스나이퍼 색깔을 한번 내본다는 애들이 이지훈 클래스 한번 내가 따라가 보겠다 라고 하면 이 구간을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가장 좋은 클래스가 바로 블랙라벨이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김용 편집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또 이지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이 합격에 또이 깃발을 휘날릴 수 있도록 제가 블랙라벨로 풀 캐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잘 따라오시면 합격에는 뭐 정상 이상입니다. 아무 걱정할 거 없다. 여러분이 문제풀이 거의 기계가 될 테니까 지금도 세트를 한번 길게 열어보고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걸알수 있죠. 지금 보면 블랙이 밑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선생님 뭐 파는 거예요? 독해 논리 실전 문제 그대로 그 비율 그대로 8대2 그대로 재수생들 알잖아. 이미 니들 알잖아. 초시생하고 다른 게 뭐야. 이게 어차피 시험이잖아. 저거 이렇게 맨날 해갖고 지금 다시 그 시험장 들어가 보니까 헐!
문법 문제 두 개. 그걸 위해서 내가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두개 중에 심지어 하나를 틀리고 1년을 공부했는데, 알잖아. 여기야, 여기.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초반에 더 힘을 쏟자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기출문제 너네 또 알잖아. 여기서부터 풀었잖아. 몇 월에 풀었어, 너네? 너네 이때 풀었잖아. 그래서 뭐 하루에 하나씩 푼다고 했는데 안 됐잖아. 내가 알지. 바싹 풀려고 했더니 너무나 많았지? 기출 언제부터 풀어야 돼? 재수생들은. 바로 5월부터 풀어야지. 이때부터 최신 10년. 10년치. 에센스만 쓰면 뽑아서 해줄 거야. 여기 최신 기출 10년치에서 학교 급간 나눌 거야. 여기를 중경외시, 서성안. 알았지? 급간 나눠서 최신 기출 AB로 갈 거야. 그 다음 상위권 프리미엄 고정 기출. 이거 진짜 강의 안 찍는 거예요. 이거 자료가 90년대까지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계속 강의했던 건데. 여기는 반응이 거의 폭발적이다. 이걸 자료를 구하기도 어렵다, 일단. 답도 없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전부터 모아놨던 자료들 중에서 그 난이도별 기출에 따라서 학생들이 점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에센스만 다 모아놓은 거야. 이건 책으로도 나가는데, 여기도 우리는 미리 다 끝내고 9월, 10월이면 프리미엄 기출 돌린다. 그죠? 그리고 이 문제들이 다 뭐예요? 아시다시피 선생님이 또 문제 출제위원이 전국 모의고사 감수도 하고 여기서 동형 모의고사까지 여러분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고도 올해는 물론 스나이퍼 모고는 현장에서 보는 거다 보니까 그걸 공개하기는 좀 어렵고요. 스나이퍼 모고 테스트 보고 싶으면 그날 오세요. 인강 친구들도 와서 봐. 시간 내에 봐야지 같이. 그 데이터가 깨지면 안 돼. 대신에 이거 열어줄게. 리얼타임 동형 모고 이거 통합 모의고사는 같이 열 거야. 이거는 같이 갈 거야. 그래서 블랙라인 풀커리를 올해는 열어주니까 여기다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의 올해 뭐 재수를 떠나서 뭐 사회권 친구들도 그렇고 가장 극단적이고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이게 실력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맞춰놨으니까 이대로 가시고 필요한 것들을 위아래로 확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쪽은 이제 연세대 라이팅이고.